계속해야지. 답 나왔네. 답이 뭔데요? 계속하는 거.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이제 요리 배우고 있잖아요. 나 몰랐는데 너 요리도 배우냐? 그래서 네가 회사에서 주는구만. 어? 어? 한 가지만 해, 한 가지만. 한 가지도 잘못하면서, 씨. 두 가지를 하려고 그래. 되게 잘해요. 어, 그래. 요리 배우고 있는데 이게 계속해도 될까 진짜 형한테 좀 궁금해서. 오케이, 오케이. 계속해야지. 무조건 계속해야 돼. 무조건. 어떡해요? 왜요? 당연히 계속해야지. 너 나중에 뭐 하고 싶다고? 이제 사업을 하려고 요리를 배운 거죠? 어, 그걸 하려면은 계속해야지. 답 나왔네. 답이 뭔데요? 계속하는 거. 지금 세상에 꾸준한 걸 이길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 내가 유튜브 하면서 제일 많이 느낀 게, 동기부여 영상들을 올리고 하면서 제일 많이 느낀 게 꾸준함이었어. 내가 총 지금까지 만든 영상이 한 170~180개 될것 같아. 최근까지 하면 한 180개 되겠다. 최근에 좀 많이 뭐 여러 문제들 때문에 지워서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내가 정말 이 영상은 막 엄청나게 쏟아부었어. 어떤 영상은 와, 이거 막 영상도 막 구하고 막 좋은 말도 구하고 막, 와, 이거는 만들고 나서도 나도 막 수십 번 보고, 와, 이건 잘 만들었다. 와, 이건 진짜 동기부여가 된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막 열심히 만든 영상들이 있어. 그런 영상들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잘 됐거나 아니야. 어, 잘 됐거나? 안 됐거나. 어, 안 됐어. 거의 다안 돼. 내가 정말 잘 만들어야지 하고선 만든 영상들은 안 돼. 근데 가끔 가다가 조금 대충 만들었어. 아, 이거 좀 내용이 조금 별론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도, 유튜브에서는 그 영상 업로드하는 주기도 되게 중요하거든. 꾸준하게 해줘야지 구독자들도 봐주고, 유튜브 알고리즘에서도, 아, 이 채널이 주에 몇개 정도 올리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평가도 하고 약간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대충이라도 만들어서 올린 영상들도 있어. 근데 그 영상, 가끔은 그렇게 만든 영상들이 조회수가 폭발하면서 막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지는 거야. 좀 아이러니한 생각이 들었지. 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만든 영상은 안 되고, 이렇게 대충한 영상은 되고, 어떻게 보면은 평소처럼 하다가 어느 순간 문득 갑자기 영상이 인기가 많아지는 영상들이 생기는 거야. 그런 영상이라도 하나 얻어서 걸리려면은 꾸준히 해야지 된다는 뜻이잖아. 네, 그치? 그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인생하고 비슷해. 그냥 이렇게 그냥 살면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고, 뭔가를 하면서 살다 보면은 가끔 가다가 기회가 와. 그게 유튜브로 치면 조회수가 알고리즘 타서 폭발하는 거지. 그 기회가 오면은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 너무나 이렇게 들면서 신기한 거야. 이런 류의 동기부여 얘기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걸 직접 경험하고 나니까, 아, 결국에는 성공은 무조건 운이구나. 그 기회가 안 오면은 내가 영상을 200개, 3000개 만들어도 절대 뜰 수가 없어. 근데 그 기회는 언제 올지 모르잖아? 안올 수도 있지만. 근데 그 언제 올지 모를 기회를 잡으려면 너무 힘들더라도 하긴 해야 된다는 거야. 평소에 지금 요리 공부한다고? 네. 그걸 계속하면은 좋은 점이 하나가 있어. 아까 내가 말했던 영상 있지? 진짜 열심히 만들었다는 영상. 나중에 재평가받아. 그러니까 대충 만든 영상이 인기가 많아지잖아. 그 알고리즘을 타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것저것 내 채널에 있는 영상들이 자기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에 떠서 보게 되잖아. 그러면은 확실히 잘 만든 영상들은 뒤늦게라도 조회수가 따라 올라가. 언젠가는 알아봐 줄 것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 노력은 배신하진 않아. 단지 그 노력이 좀 안타깝게 세상의 기회에 부합이 안 되면 영원히 묻힐 수도 있어. 채널들 봐봐. 내가 유튜버를 시청자 입장에서 볼 때랑 지금 유튜버 입장에서 볼 때랑은 상당히 많이 틀려. 여기 가끔 모든 채널들에 댓글들 되게 열심히 달리는 것들 있어. 그 댓글들 다는 사람들이 시청자들보다는 유튜버들이 많아. 최대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댓글 달면서 그 댓글을 타고 자기 채널에 따라오게끔 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거지. 안 보이던 게 보인단 말이야. 그런 노력들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채널보다 훨씬 잘 만든 채널들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구독자 1000명을 못 넘긴 채널들이 훨씬 많아. 근데 거기 영상 막 10개, 20개 올린 거 보면은 와, 이 사람이 이거 만들려고 얼마나 쏟아부었는지 그 느껴지거든? 해봤으니까? 그쵸. 진짜 개고생하는 거란 말이야. 네. 만약에 투잡으로 하는 사람들은. 근데 그게 안 떠. 그리고 막 여기저기 댓글 다니고 홍보하고 막 자기 채널 오게끔 어떻게든 막 노력을 하는데 아무도 안 가. 왜? 유튜브에서 폭발을 안 하거든. 그러면은 그 채널은 사장당해. 보통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 유튜브에서 한 1000명 정도 되려면 2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 진짜 그냥 꾸준히 해서 그냥 조금씩 조금씩 오르면은. 근데 그렇게 2년 동안 해서 1000명까지 가는 사람은 없어. 다 포기해. 다 안 돼.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지금 뭐 막 몇만 명 되는 사람들은 보면은 영상 한 개가 솔직히 딱 떠가지고 그게 폭발하면서 인기를 얻는 경우가 되게 많아.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되게 많이 느껴지고, 아, 나는 이렇게 20개, 30개 올렸는데 쟤는 5개 올렸는데 갑자기 떴어. 이런 게 다 보인단 말이야. 근데 거꾸로 얘기해보면은 걔는 그 5개를 올리는 노력을 어쨌거나 하긴 한 거잖아. 내가 노력을 더 많이 했지만 그거는 그냥 하늘에 맡겨야 돼. 그것까지 안타까워하고 뭐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면 사실 도전할 수 있는 게 없어 세상에는. 네가 요리 공부를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도 네. 네 요리를 찾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어. 내가 먹어줄게. 내가 먹어는 줄 건데 그게 안 될 가능성도 있어. 그쵸. 근데 하다 보면은 네. 언젠가 네 요리를 찾는 사람이 생길 거고 그러면은 뭐 잘 될 수도 있겠지. 근데 솔직히 안 된다고 봐. 나는 내가 좀 부정적인 생각을 좀 많이 가진 사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면 보통 안 돼. 근데 내 유튜브 하면서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여태까지 제대로 됐던 적이 거의 없거든. 네.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된 적이 없는데 유튜브에서 그래도 막 구독자 수가 이렇게 느는 걸 보고 와, 되긴 되는구나 하고선 처음으로 그 경이로운 느낌을 좀 받았어. 뭐 사실 지금 내가 한 170, 80개 영상을 올렸을 때도 어느 채널은 10개, 20개 내 거랑 비슷한 채널들도 되게 많거든. 네. 걔네가 막 10만 명, 12만 명 이렇게 되는 거 보면 한편으로 솔직히 나도 사람인데 씁쓸해. 그리고 저 내용도 내가 다뤘던 내용인데 뭐 이런 거 보면 씁쓸해. 근데 그런 나보다 내가 아는 사람들은 뭔가 노출이 됐으니까 아는 거잖아. 네. 근데 나랑 비슷한 채널들이 내 채널을 아마 구독하고 있는 게 몇십 명은 더 될 거야. 그 사람들도 날 보면서 또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세상은 불공평하다는 거는 인정을 하되 네. 그 불공평해서 안 할 거면 그냥 때려치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고 네. 그걸 받아들이고 그래도 꾸준히 하면 그 불공평함 속에 기회를 줄 때 그 꾸준함이 너한테 어떤 보답을 해줄 수는 있어. Her eyes are swollen as she tries to hold her tears back.